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심야 파티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에 인천의 한 무인도에 들어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뒤엉켜 음주 가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을 참으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불만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자제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85명입니다. 이 가운데 44명은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입니다. 지난달 20일 서구 노래방과 달서구 유흥주점에서 일한 베트남 여성 한 명이 확진된 뒤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57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소재 일반 음식점과 관련한 확진자도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의 음식점과 관련해 7명, 확진자 접촉자로 1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60명이 신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8명, 칠곡 9명, 포항과 경산 각 7명, 김천 5명 등입니다. 정부는 10월 3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동시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는데요.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을 통해 살펴봅니다. 추석 연휴부터 지금까지 총 7건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지역은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경북권 등으로 다양하며 확진자 중 19명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14명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확진자의 22.8%에 달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시에서도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내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일부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의 경우에는 기존 3, 4단계 결혼식당 최대 49명에서 접종자로만 50명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99명에서 접종자로만 100명까지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기존에는 16인까지 가능했으나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33명을 추가하여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시설별 상세 방역수칙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타지역 지인이나 가족의 방문, 초청을 통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리두기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선호한다는 건데요. 실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선정한 23곳의 비대면 관광지의 방문율이 전 분기보다 5에서 9%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예, 처음 우리 공사가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인정하시겠지만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뉴 노멀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산업 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또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으로
또 즐기는 여행에서 힐링하는 여행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야가 ICT를 중심으로 한 홍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광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ICT 분야가 관광의 중요한 맥락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관광공사 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ICT팀을 만들고 오이소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언택트 관광지, 그러니까 비대면 관광지를 23개 개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것이 경북의 23개를 홍보했었는데, 이것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우리 언택트 관광지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그런 국가적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아시아 송 페스티벌을 경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정말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시간 동안 방송되었는데, 방송되는 동안에 무려 550만 뷰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2,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올해가 3대 문화권 방문의 해입니다.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또 대구는 훌륭한 3대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 그리고 신라 문화, 그리고 가야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우리 대구 경북에는 많이 늘려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많은 3대 문화재 위에 이러한 하드웨어 위에 3대 문화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우리 대구 경북의 문화 그리고 문화재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각 문화마다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천에 있는 삼강주막에는 삼강주막 뉴트로펌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성선형 문화단지에는 또 성선형 문화단지에 맞게 또 모바일 미션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대 문화재 위에 문화 소프트웨어를 얹고 거기에 재미를 더하여 시민과 그리고 도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금까지 우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모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경상북도 전역에 관광객을 모셔오는 마케팅 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 각지의 관광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3년 동안에 무려 1,881개의 업체에 340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사나 경상북도만의 노력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로 열린 관광지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친절,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신라시대 역사가 아닌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는 문화재 활용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경주 유적지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문화재를 향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